안녕. 하이. 안녕.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저녁은 조금 이따 먹으려고요. 안녕. 오늘 엄마 쉬는 날이라서 같이 놀았어요. 커버곡이요? 커버곡 원해요? 숨바꼭질 불러줄 수 있나요? 꽁꽁꽁 숨바꼭질 그대의 눈을 피해 숨어야 해요인가? 콩콩콩 핑크네일이요? 짠. 내가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붙인 거 같죠? 짱 맘에 들어. 미스 유 소우 배드. 아이 미스 유 소우 소우 배드. 다들 보고 싶군요. 립 색깔이요? 이거 3CE 건데 빈티지 부케예요. 방금 발라서 외웠어. 예쁘죠? 짱 촉촉해. 반지요? 저 이거 서지컬 반지인데 잃어버렸어요. 민트색이 잘 어울려요? 저 민트색 옷 처음 사본, 처음이라 하면 안 돼. 한 오랜만에 샀던 것 볼터치는, 볼터치도 3CE 건데, 뭐였지, 이름이? 무슨 케이크 같은 건데? 무슨 케이크였는데, 이것도? 윙크 주세요. 유튜브요? 뭐 보고 싶어요? 뭐 보고 싶나? 커버곡 뭐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겟레디 윗미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래. 카드캡처 노래요? 카드캡처 노래가 뭐지? 나도 잘 몰라요. 너무 어릴 때 봤어. 룸투어요? 오케이. 커버곡? 오케이. 룸투어 커버곡 겟레디 위드미. 좋군요.
먹방이요? 오케이. 아, 캐치미 이거구나. 캐치유. 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어. 베이킹? 그래? 베이킹 해야지. 지혜에게 혼났나요? 아니요. 늦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킨지 얼마 안 됐어요. 오늘 화장 내가 했지롱. 데일리 촉촉한 립이요? 그 3CE 오늘 바른 거, 그것도 글로시한 거, 틴트 예쁘고, 어뮤즈 거 진짜 잘 나왔어요. 어뮤즈, 이게 색깔, 3CE가 색깔 좀더 진하고, 어뮤즈가 조금 더립 글로즈 느낌. 근데, 어뮤즈도 틴트 느낌 있어요. 나의 별? 이거요? 이거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서 샀어요. 어뮤즈 무슨 색? 나는 서울 소울 좋아해요. 지금 데뷔해도 이상하지 않을 뿐이네요. 재밌다. 트레이닝복 추천해주세요. 트레이닝복. 트레이닝복, 요즘 트레이닝복을 안 입네. 근데 제가 입어본 거는 그 익스파이어드 걸이랑 텐저 벨벳 핑크색 트레이닝. 근데 이제 또 남녀 공용으로 하는 아디다스 무조건. 그리고 무신사에도 예쁜 거 많고. 언니를 처음 한게 2015년인데 왜 늙지 않나요? 나 완전 26이라니. 우리 만으로 살아야죠. 펌프롬프 바지 편해, 짱 편해. 지금 입고 있어. 어디 보자. 길모어 걸스 말고 좋아하는 미드? 길모어 걸스, 글리, 지금 에밀리, 그거, 뭐지 그거? 에밀리 파리에 가단가? 그거 보고 있어요. 수록곡 중에 좋아했던 거요? 글쎄, 저 처음에 비밀정원 좋아했고.
좋아하고, 스윗 러브도 좋아했고, 수채화도 좋아했고, 유지혜 씨다. 하이. 그의 우리는 보기 시작했어. 맞아. 지금 보고 시작했는데, 그의 우리는 지금 본지 이틀 만에 6화 돌파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마지막 화 나오면 본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곧 마지막 화가 나오길래 틀었습니다. 보고 있어요. 지혜 씨 사라졌나 봐요. 어디 갔지? 웹툰도 보고 있어요. 그 웹툰 작가님 좋아하는 작가님이에요. 여기 있네. 언니 네일 아트 무슨 색 좋아하세요? 저 분홍색이랑 요즘에 그냥 엄청 잔펄, 완전 잔펄. 웅 연수 응원하지만 지웅 너무 안쓰러워. 맞아. 지웅 안쓰러워. 보다가 눈물 났어. 너무 슬펐어. 연수가 내가 감당할 만큼만 가난했으면 좋겠어 하는데 웹툰 원작이구나. 아니 아니 웹툰 원작 아니고 웹툰이랑 드라마랑 같이 시작했어. 그쵸 여러분? 웹툰이랑 드라마 같이 시작해서 웹툰도 아껴보고 있어. 스포 금지. 나 아직 6화밖에 안 봤어요. 보라트만 들어 좀. 웹툰 재밌는 거 진짜 많은데. 웹툰 추천해 줄까요? 저 요즘에 보는 게 아홉수 우리들이 다시 이제 연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재밌어. 여주실격? 그것도 재밌고 또 뭐가 재밌냐면 지혜 씨왜 웃어요? 왜 웃기만 하세요? 우와 카니들이 여기 있네. 안녕 카니들. 칸칸. 웹툰 진짜 재밌는 거 많은데. 아 화이트 블러드 완결 울면서 봤어요. 행복하게 끝났는데 왜 이렇게 맞아, 아름다워서 슬펐어. 아, 스포했구나, 지에스가. 왜요? 위에 뭐라고 썼는데요? 스포? 스포 하지 마. 절대 싫어. 저는 사실 앞머리 안 좋아해요. 전 앞머리 안 좋아하고요. 앞머리가 그냥 어울리는 것뿐인 것 같아요. 저는 없는 거더 좋아해요. 나 말고 사람이. 사람이 앞머리가 없는 게더 예쁜 것 같아. 그치만 어쩔 수 없지. 언니 퍼스널 컬러 뭐예요라고 유지혜 씨가 말씀하셨네요. 지혜 언니는 퍼스널 컬러가 뭐냐면 사실 몰라.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달라. 근데 여러분 저번에 말했잖아요.
그 웜톤이 너무 웜 메이크업해도 안 예쁘고 쿨톤이 너무 쿨 메이크업해도 안 예쁘다니까요. 그래서 그 중간 색깔을 사용하는 게 예쁘고 옷은 입고 싶은 색깔 입으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사실 저는 회색 옷 입으면 되게 기운 빠져 보여요. 그래서 회색 옷 입는 거 조금 진한 회색? 진한 회색 정도 입어야 괜찮은 것 같아. 옛날에 아직도 기억나. 지혜 언니가 퍼스널 컬러 테스트하고 와가지고 나랑 쇼핑하는데 그거 뭐지? 무슨 뭐였지? 핫핑크 반팔티를 계속 들고 다니다가 산다고 갑자기 마지막에 나 퍼스널 컬러 테스트했는데 거기서 핑크 색깔 핫핑크 색깔 입지 말랬어 이거 놓고 가더라고요. 근데 입고 싶은 색깔 입으면 돼, 지혜야. 언니 생각은 그래. 쿨톤 웜톤 나잘 모르겠어. 그냥 좋아하는 입술 색깔 바르고 그냥. 근데 난 너무 빨간 거, 너무 핑크색 다, 너무 오렌지 다안 어울려. 근데 제 피부 톤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손이 많이 간다기보다 약간 뭔지 알죠? 약간 좀 그래요. 아무튼 앞머리는 안 좋아해. 언니가 부른 칵테일 사랑 여전히 잘 듣고 있어요. 진짜 칵테일 사랑 재밌었는데 그때만 해도 코로나 아니어서 우리 리너스 막 앞에 앉아 있었는데. 언니 오늘 입은 옷 어제 라방 할때 입은 그 옷? 맞아. 똑같이 입었어 오늘. 어제랑. 저 전날이랑 똑같이 입는 거 좋아해요. 똑같은 사람 안 만나면 똑같이 입어도 되잖아. 좋아하는 옷이면 말이에요. 어제 핑크는 기기가 와서 컬러 핑크로 했어. 맞아. 저를 위해서 언니가 드레스 코드를 핑크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만한 부츠로 화답을 했어요. 네, 저 때문에 핑크였어요, 여러분. 좋겠지? 지혜 언니가 나 때문에 핑크했다. 어제 말을 못했대요, 지혜 씨가. 근데 지금 예인 언니 고김이 들었냐고요? 당연히 들었죠. 제 핸드폰에 있어요. 부럽죠? 스포해? 이거 소리 잘 났으면 좋겠다. 나잘못 내. 오늘 시크릿 헤어 모드인가요? 아니에요. 지혜 언니는 뭘못 들어요? 지혜님은 예인이님이 안 들려주셨다고 했다고요? 아, 그안 들려줬다고. 아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아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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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실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괜찮아요래. 안 들을래요. 삐졌잖아. 지훈이 삐졌어.
오늘 지연이 만났냐고요? 아니요, 못 만났는데요. 아, 지혜 언니는 안 삐져요. 제가 잘 삐지지. 아니, 나 지혜 언니 잘 삐져요. 지혜는 잘 삐지고, 나잘 삐져. 근데 삐지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삐졌다고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그러면. 지혜 언니가 전 맞아야 된대요. 맞아요, 여러분. 지혜 언니 맞아요. 제가 오늘 화장한 김에 브이앱을 켰거든요. 근데 했던 이유는 지혜 언니를 만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머리 이렇게 길게 예쁘게 했거든요. 언니랑 만나서 놀라고. 근데 언니가 잠술 탔지 뭐예요. 언니가 잠술 탔어요. 어제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분명히 어제 언니가 피곤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니 피곤하면은 내일 안 봐도 돼, 다른 날 봐도 돼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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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보자 한시 어때 해놓고 한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괜찮아요. 이해해요. 근데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어제 밤에 자기 전에 피곤하다고. 괜찮아요. 나도 어제 피곤해가지고 좀 늦게 잤거든요. 제가 한 3시에 잤거든요. 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었는데 언니랑 놀 생각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찍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서 커피 마시면서 정신 차리고 화장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뭔가 쎄하게 연락이 갑자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지? 언니가 어제 피곤했나? 이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화장을 다 해볼까? 이러고 화장을 했어요. 근데 약속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피곤할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음에 보댔잖아. 근데 저는 이미 이제 그날 언니가 아 그냥 보자 한 이유로 다음 주 약속을 타라라라 일정을 타라라락 잡은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지연이 못 보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언제 보게 될까요? 전잘 모르겠어요. 이제 또 설날인데 언니를 언제 볼수 있을지 모르겠고 뭐 그랬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언니는 약속 취소 막 많이 안 해요. 언니는 거의 다 만나요. 약속 잡으면. 수정이가 삐지는 거 유명하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제가 좀 짝사랑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지혜 언니는 저한테 그렇게 안 해가지고 별로 그런 기분을 못 느껴봤는데 좀 미안해요. 저 설날에 바빠요. 저 자연으로 그거 하러 가요. 수련. 그래도 언니 피곤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언니 오늘 진짜 피곤할 것 같았어. 언니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알죠? 팬미팅 준비하면서. 언니가 막, 우리 카니들을 위해서 안전 멘트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주고, 그 VCR도 다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알죠, 여러분? 그랬답니다. 근데 어디 갔지, 지연이? 내가 랩했더니 나갔나? 내가 랩했더니 나갔니? 어딨니?
거야. 나 고양이 사기라고? 11 불러달라고? 1, 2, 3, 4 이건가? 심호흡 짧게 불러달라고? 뭐지?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이건가? 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붉은색 푸른색 붉은색 푸른색인데 나 붉은색 푸른색 그래 나 강아지 상이라고요? 빵떡이 상이라고요? 전 사실 동물이나 사람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캐릭터 이런 거 동그란 캐릭터 옛날에 제 별명 다 뭔가 사람도 아니고 동물 뭐 고양이상 이런 거 강아지상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코코몽 이런 거 거꾸로 수박 봐요. 아니에요. 이렇게 예쁜 색깔의 수박 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별명은 기기? 그게 뭔 말이야? 오빠맨 아니야. 내가 빵떡상으로 보이니? 다이어트 할때 보통 뭐 먹어요? 밥, 김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닭가슴살 소시지 진짜 맛있는데. 거꾸로 수박밥 웃기냐? 유지혜 씨 웃기냐고요? 햄버거 티? 그거 나 중학교 때 입던 건데. 제가 중학교 때 입던 거예요. 햄버거 티. 없어요. 더러워요. 없어요. 버렸어요. 진짜 오래 입었어. 캡처 타임 해달라고요? 옷은 오래 입는 편인가요? 네, 오래 입고 저번에 또막 이거 뭐지? 짐 정리하는데 그 중학교 때 입었던 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버리려고 하다가 엄마가 버리라고 하도 권유를 해서 버렸어요. 또 언제 입은 오래 입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람 검은 눈알에 어떻게 저만. 아니, 우리 언니도 그 소리 하더라고요. 밤에 자기 전에, 아니, 렌즈 꼈어?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가, 눈동자가. 그러네. 눈동자라고 하면 되지. 왜 검은 눈알이. 언니 취향 알다가도 모르겠어. 나도 내 취향 알다가도 모르겠어. 원래 사람이란 그런 것이 아닌가? 그 취향은 계속 바뀌고.
요즘에는 그냥 그래요. 취향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세상에 예쁜 게 너무 많은데. 그렇지 않나요, 유재 씨? 검은 뭐? 검은 눈알? 뭐라 했지 아까? 검은 눈알? 언니는 섀도우 연하게 하는 편이에요? 네, 저는 섀도우 진해지면은 더 눈이 작아 보여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연한 거를 칠해요. 언니 머리 따주면 안 돼요? 오케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화장을 화장이 진하면 다른 사람 같아요. 화장 진해서 진하게 하고 싶다. 그치만 난안 어울린다. 그럼 눈에 어떤 색 발라요? 연한 핑크도 아닌 코랄도 아닌 그런 분홍색. 뭔지 알아요? 웜톤, 맞아, 복숭아색. 웜톤, 쿨톤 없이 그냥 핑크색. 그런 걸 좋아합니다. 누나, 저 저녁 한 달만 남았어요. 진짜 고생했다. 힘들었겠다. 라이브 자주 킬게요. 성아 늦덕 언니 팬이야. 어제 밤새 치킨 먹는데 너무 예뻐서 슬펐어. 늦게 팬된게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는 활동 많이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앞으로 많이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수정이 실물도 예쁘고 노래할 때가 제일 예쁜. 고마워 언니. 고마워. 우린 다 실물이 더 예쁘지. 우리 앞으로 화면에도 예뻐. 아니야, 지연님 화면에도 예뻐. 앞으로 뭐지? 실물만큼 노력해가지고. 아, 그의 우리는 빨리 보고 싶다. 오늘 또 봐야지. 엉클 봐야 돼요. 여러분, 엉클 진짜 재밌어요. 엉클. 엉클 짱 재밌어. 오늘 트위티 같다고요? 엉클하면 트위티 아니야? 듀덕 아니고 듀덕. 웃겨. 요즘 몇 시에 자요? 저 3시요. 넷플릭스 보다가 길모아서 다 보고 울면서 봤어요. 엉엉. 제주도 여행 계획 있는지요? 아직 없습니다. 가고 싶어요. 제주도 가고 싶다. 코가 송편 같다고요? 요즘 좋아하는 게임 있어요? 저 숨은 그림 잡기. 또 먹었어. 아, 가십걸도 재밌어요. 볼게요. 길모거스 최애 캐릭터 로렐라이 길모가요.
로렐라이 길모모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진 엄마잖아. 오, 드디어 처음으로 라이브 들어요. 반가워요. 안녕. 자주 놀러 와요. 원래 어머니 환갑이신데 뭐 해드리면 좋을까요? 글쎄요. 촉촉한 립밤 어떠세요? 너무 촉금한가? 뭐 플러스 커프? 언니 손톱 젤 제거도 셀프로요?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이렇게 손톱으로 뜯어요, 그냥.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뭔가 좀 오래 이렇게 하면 오래 있으면 알아서 떨어져요, 근데. 부산이요? 놀러 가고 싶어요. 배고파요. 저밥 먹으러 가야겠어요. 언니만의 무드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저만의 무드가 있나요? 근데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그런 거 같아요. 좋아하는 거 하고, 좋아하는 거 입고 하면은. 그쵸? 나밥 먹으러 갈 거야. 빠이. 유지의 첫 30대 미니 콘서트에 참여해서 고마웠어. 20대 미니 콘서트 아니었나요? 첫 20대? 전 그렇게 하고 갔는데. 다들 맞춰 하시고요. 오늘은 분짜 축전할게요. 분짜 점액주 분짜할게요. 쌀국수 분짜. 알겠지? 안녕. 나 갈게. 빠이. 또 놀러 올게. 안녕. 뭐라고? 알겠어. 사진 올릴게. 안녕.